준비 열심히 했는데 좀 0대1로 깔끔하게 져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되는데 0대1로 져서 저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그동안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용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첫판은 사실 저희가 서로 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밴도 다 예상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블루사이드 같은 경우 아니 레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POX의 핵심 픽이 바이, 애쉬 그리고 레드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 패치 버전 들어와서 이제 럼블 티어가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많이 좋은 느낌이라서 럼블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이, 애쉬 그리고 레넥톤을 크사트나 이제 나르로 상대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좀 그 플랜이 꺾여서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그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레넥톤을 벤을 쓰려면은 어쩔 수 없이 블루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블루로 갔는데 벤픽이 좋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이기기 어려운 뱀픽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뱀픽적인 부분이랑 이 게임 종합적으로 딱 반반 다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 코르키트타가 너프되고 AP 정글들이 너프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미드 그리고 미드 AD 챔피언들과 또 정글 AP 챔피언들의 체급이 좀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전히 세주안 정도가 다치면 지금 텐 정글에서 힘쓸 수 있는 챔피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도 강세일 것 같고요. 세주 마오파이 정도만 없으면 럼블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생각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잘 준비해서 좀 업셋 한번 내보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저도 이번 경기에서 부족한 점 잘 보완하고 다음 경기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